가장의 무게. 자 여러분들 오늘 해볼 게임은 미르4입니다. 자 위메이드에서 만든 수작 RPG 게임 미르4. 이번에 신서버가 새로 열리고 그 신규 직업 석궁사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바로 해볼 건데요. 여러분들 신규 서버인 용비 서버 1에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. 자 캐릭터가 엄청 이뻐요. 보시면은 여러분들 좀 놀랄 겁니다. 주보리야. 방금까지 같이 게임하던 주보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. 자 이번에 이제 석궁사라는 이제 신직업이 나온 거거든요. 막 무사랑 도사, 술사, 전사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제 막 옥규는 뭐 전사, 막 누구는 도사 막 이런 식으로 이제 BJ 9명이 각자 직업을 나눠서 하는데 저는 이제 신규 직업인 석궁사를 플레이하기로 이제 되었기 때문에 자 프리셋이 되게 다양한데 얼굴 좀 볼게요. 아 이거 내 스타일 아님. 이것도 내 스타일 아님. 너무 강아지상이야. 어? 내 스타일. 아 저는 이런 트윈테일이라 그러나요? 양갈래 머리 또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로 가겠습니다. 세부 조정. 캐릭터 이름! 하요. 다른 사용자 사용 중인 이름입니다. 자 BJ 타요. 오케이 BJ 타요 되네요. BJ 타요로 바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. 오늘 뽑기까지 좀 진행을 할 겁니다. 어 일단은 이 공주를 구하는 내용이야 미르포가. BJ 타요. 그리고 이 미르포가 지금 보시면은 제가 애플레이어로 하는 게 아니라 PC 버전이 또 따로 있습니다. 그래서 거의 모바일 게임이라 좀 보기 힘들 정도로 그래픽이 엄청 좋아요 여러분들. 야 근데 그래픽 엄청 좋죠 여러분들. 좀 모바일 게임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. 그리고 미르포는 이제 다른 RPG 게임들과 좀 차별화돼. 근데 피지컬적인 요소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. 왜 이렇게 늦었어요? 가마처면 잡아먹을 뻔했잖아요. 자 일단 이번에 나온 신규 직업인데 이렇게 약간 원거리에서 이제 뭐 공격하는 막 그런 거거든요. 근데 전투가 굉장히 야비합니다. 어, 봐, 그 스킬은 뭐야? 어, 새로운 스킬을 획득했습니다. 환영시. 야, 방 그 스킬 뭐야? 핫! 여기 들어와서 이거 써주고. 이게 스킬도 엄청 막 다양하더라고. 그리고 이번에 나온 석궁사가 은신 스킬도 있어. 이게 또 쟁해서 좀 야비하게 좀 플레이할 수 있지 않을까. 새로운 이제 포결탄이라는 스킬을 얻었는데. 어, 뭐 이런 스킬이 있네요. 그 저희는 뭐 과금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주에 100만원씩 근데 어? 그것도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더 또 이게 크게 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되게 작게 잡았어요. 주에 한 100만원 정도? 공주님. 그리고 아마 이제 이 석궁사가 신규 직업이다 보니까 봐봐 벌써 여기 보이는 것만 다 석궁사잖아. 가린이었나? 바로 저기에요. 은행골 주변에 위 사부님께 새로 배참파 공주님이 안전을 위해 살아. 아 여러분들은 스토리 잡겠다. 보면서 막 즐기죠. 근데 저는 원래 RPG 게임 할 때 그 시간에 목파를 더 잡습니다. 근데 또 미르포가 스토리가 또 되게 잘 돼 있어요, 여러분들. 그 시간에 하나를 더 잡겠다. 경손실이야. 아 그래픽 진짜 좋다. 모바일 게임인데. 그 무협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기에 또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럼 혹시 아까 내가 안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던 남궁세가도 나오나? 제가 또 알고 있는 남궁세가 사람이 또 있거든요. 이은아. 자 일단은 시스템 들어가서 쿠폰입니다. 오 석궁세 사전 예약 상자. 이거 까보면 되는 건가? 야 뭐 많이 줘. 좋은 건가요? 이건 뭐야? 야 뭘 봐 계속 주는데? 일단은 뭐부터 현질해야 되는지 봅시다. 이 게임에서 소환수가 많이 중요한가요 여러분들? 오케이 일단 사냥 눌러놓고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 그냥 뽑으면 돼? 아 나 그때 나 이런 거 잘 못 뽑으면 돼. 간다. 잠깐만 이 내가 처음 뽑아보는 거 이펙트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라. 근데 안 좋은 것 같아 다. 얘 안 좋아 보여. 얘도 나 노란 게 있어야 돼. 아 알겠습니다. 야 이번에 뭔가 다르다. 아니야 공지 떴냐.
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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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게 영웅 등급이야? 딴 따라란 딴딴딴. 과연! 야, 얘를 까는 것도 달라. 어, 나 이런 RP 처음이지. 천년 영웅 태양양. 안 좋은 것 같아. 파란색이에요. 영웅 등급 이상 뽑아야 좋은 거지. 전설 등급도 있나요? 그렇지! 왔다, 이번에 큰 거 온다, 큰 거 온다! 큰 거 온다! 근데 나 무공비급 써도 뽑아야 돼, 이거. 아, 야, 진짜 에바잖아. 야, 잠깐만. 아, 나 기분 안 좋아지려 그래. 나 진짜. 저 위메이드 진짜. 저 이런 거 싫어합니다. 그렇지! 이번 큰 거 주시나봐! 제발! 어, 시기 추원전, 무공서. 어림도 없지. 두 번 연속? 어, 시기, 야, 은신술이다! 내가 아까 배우고 싶다고 한 거! 근데 제가 예전부터 좀 RPG 게임, 진득하니 좀 해보고 싶었거든. 이거 와이프도 같이 하거든요. 아, 근데 내가 너무 세지면 또 와이프가 뭐 도와달라고 엄청 할 텐데. 안 되겠다. 와이프를 같이 키우자 그래야겠다. 됐고. 너도 마음에 들 거야. 드디어 여기에서 최신 유행 옷이 뭐가 있어? 아, 염색도 할 수 있네요. 어, 되게 룩 다양하네. 토끼 가면. 난 이게 귀여운데. 요의 귀장식? 야, 나 이거 사고 싶다. 야, 또 이제 또 국산 게임답게 여러분들 우리 한복 룩 다 꾸몄어. 이제 좀 강해 보인다. 자, 일단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미르포 방송은 여기까지고, 여러분들 다음 또 미르포 방송 때 조금 더 성장되고 탈 것도 하고, 그리고 이번에 미르포 이제 BJ들이랑 이제 만만해님이랑 같이 하면서 되게 준비한 게 많아요. 뭐 여러가지 컨텐츠부터 해서 또 최대한 또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좀 많이 보여드리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